자, 선생님. 운칠기삼. 그건 뭔 얘기예요? 운이 70%면 기가 30%다. 진짜 이제 인생은 한 방이고 운빨일까요? 운빨, 한 방이고 운빨은 없어. 왜요? 왜냐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운칠기삼, 네. 운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 매일 내년에 운이 올까요? 올해 대운이 들었을까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운이 대박이야, 올해. 아우, 10년 대운 들었어. 뭐 어떡해. 성주운들. 근데 성주운은 잘 하셔야 돼요. 왜? 칠자가 들어가면 성주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성주, 이뭐 일삼, 13579, 네. 펄수일 때 이제 성주를 표시를 하는데, 네. 소성주 때는 바람이 잘안 불어요. 소성주 때는. 네, 삼자가 아, 들어가는 우리 또 소성주에는 공부한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근데 다섯 성주부터는 흔들려요. 다섯 성주, 오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쉬운 다섯이 특히 됐을 적에. 네. 이때는 모든 게 수돗이 돼야 돼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넘어가야 돼. 45도 그렇고. 마흔다섯은 좀 덜해요. 쉬운 다섯. 네. 부럽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 성주운이 발동하는 시기가 중년 성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중년 성주. 네. 초년 성주 27, 2년 성주 37, 중년 성주 47이라고 해요. 네. 마가 성주 그러면은 57, 환갑 성주 61, 노재 성주 77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중년 성주부터인데, 이 일곱자의 성주에는 남들 흔히 뭐 10년 대운에 성주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살아가는 터전을 편안하게 못 해놓으면 역바람이 불어서 더 나쁘다. 그래서 성주운, 성주운을 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터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주님,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편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안땅재석에서 편해야 돼요. 살아가는 집의 안방에 안땅재석이 계세요. 예. 그래서 조항에서부터 잘 풀려야 돼요. 이 일반 제갓집들이요. 조항에서, 이제 성조신에서 안 좋은 것도 막아주시고, 홍액도 막아주시고, 돈도 벌게 해줘요.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성주신과. 그냥 성주운, 성주운 하시는데, 왜? 성주가 산란해지는 시기예요. 살아가는 그집 터의 신이 발동을 하는 시기다, 이게요. 네. 그래서 성주운을 받으라고 자꾸 하는데, 성주꽃은요, 아직까지는 제가 성주꽃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성주꽃만을 하라고 아, 하진 그러면서 않아요. 나 성주꽃 왜냐하면, 영상 많이 찍었는데 그동안 큰일 성주꽃은 났네. 작게도 할수 있어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작게도, 해서 성주를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구슬 시킬 때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할때 구슬 시켜요. 네. 성주가 들었다 그래서 구슬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지금. 작게 이렇게 해서 성주를 해주거든요, 아, 제가. 네. 그래서 소성주 때는 흘림성주. 흘림성주를 하고, 왜냐면 칠자가 들어갈 땐 대성주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행위라도 해서 성주씨를 편하게 해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성주꽃, 성주꽃 하시는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시면 너무 좋죠. 선생님, 그러면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띠, 양띠, 뭐 용띠 막 대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무슨 대운? 맞아. 무슨 내가 대운? 아는 사람들 용띠, 개띠, 뭐 법띠 다시 지금 죽 쓰고 근데 있어. 생년월시 사주팔자가 있어서요. 띠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띠는요, 12지는 땅의 기운인데, 땅에 발복되는 운을 말해요. 12지가,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해는 17살까지를 말해요. 네. 그래서 생년월시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일, 일날. 일날이 현재 나고, 네. 신은 자식의 운이에요. 그 역학으로 풀어가면은. 네. 그래서 띠 가지고 말하는 거는 확률적인 그건 무식한 건데, 거다. 아니, 확률적이야. 그런데, 띠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 뭐 대운? 대운 들어서 쪽박 차는 사람 허다하게 봤어, 내가. 응? 맞아.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운칠기삼? 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삼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삼. 내가 조상님을 풀든가, 어떤 운을 받든가, 내가 문이 막혀서 도당문 부근문을 열어야 재수문이 열린다고. 이 도당 부근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 지적과 네. 내 부모님의 뼈줄 본향, 어머니 젖줄 본향이에요. 본향은 양산에 그게 도당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관문을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네. 운도 그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응? 또 산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상산에서 오는데, 고향 산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일하면 이제 도당, 초신장, 뭐 도당 부근, 도당대감, 부근대감 이래. 거기서 네. 문이 열려야 돈도 벌고, 복록도 있고 하는 거야. 굿속에서도 보면.
그래서 내 운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 그렇게 처앉아 있으면 홀딱 망해. 그럼 제가 올해 9살에도 겁먹을 필요 없겠네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떠드는 거는 네가 하도 빨빨거리고 아니야. 돌아다니니까 그 말씀은 내가 해드릴게. 왜 운이, 내가 몸이 왜 흔들리는지. 저게 9살이라서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김 대표가 왜 몸이 흔들리는지 아, 요즘 아파 말씀드릴게. 죽겠어요, 여러분. 올해 기해년이에요. 네. 내가 돼지띠여서 9수여서 천만의 말씀이야. 내 낱날이 시간지로 보면은 이 신이에요. 올해는 신의 운과 조상의 운이 발동을 많이 하는 시기야. 조상들이 많이 움직이고 발동을 해. 네. 그래서 아까 내가 가을에 해꽃맞이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한 거야. 내 네. 조상님을 위하고 풀어내면 조상들이 뼈꽃맞이 타고 다니는 기운을 빼는 걸싹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자꾸 몸이.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요, 생일 그래서 중. 만조상이 오잖아. 어떤 증세가 와? 몸이 무겁고 힘들고 가슴도 뻑뻑하고, 아, 어지러운 데다가 휘청하는 거? 맞아, 요즘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흔들흔들 몸에 사기 없으면 기운이 벗으니까 이게 입맛도 없고. 그런 증세들이 올해는 우리 김 대표가 조상의 기운과 신의 기운이 많이 움직이는 선생님, 그럼 저희 돼지띠들 내년에 쉬운, 아니, 49 쉬운 되는데 대운 안 들어와요? 대운은 무슨 대운?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은 시작을 의미하고 10은 끝을 의미해요. 일이란 숫자는 일이요. 네. 방향으로 놓고 보면 일육수라 해서 북쪽이고. 응? 아. 이 숫자상으로도 동서남북이 있어요. 올해 방향 숫자를 놓고 그러니까 보면. 띠별 대운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거는 참고만 하셔야 돼. 아. 왜? 근본적인 건 내가 태어난 그런 운명이라는 게 있고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올해는 그러는 거지. 아홉수여서 그러는 거 아니다 얘기예요. 아홉수면 다 그래야 돼? 절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올해 이렇게 대운이다 했다? 그러면 지금 뭐 20, 30, 50 끝에 10자를 갖고 있는 사람, 생일에도 네. 21을 갖고, 11을 갖고, 30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게? 그 사람들은 신명이 많아요. 생일날이 아, 그, 11날, 땡으로 끝나는 21날, 30. 사람들은 신명 사주다. 신이 많이 발동을 해요. 우리 선생님, 눈이 또 바뀌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차있어. 50토라고 해요. 네. 동서남북 중에 중앙을 의미하는데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10자예요. 그러면 꽉 채워져 있어. 이거는 어떻게? 신에서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조상에서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밥을 먹으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다. 이건 다 찼다.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보면 저녁 한밤중이다. 볼게 덜해. 10이란 숫자는. 네. 그래서 50이란 숫자는 네. 아홉수보다는 낮지만 석양을 의미를 해요. 지는 해와 같다. 네. 한밤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이나 변동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해운년이 돼. 50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운일 수 있냐, 이거 천만의 말씀이야. 내년에 대운 돼지띠 아니야. 좋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대운 아니다고. 아, 우리 또 고생해야 되나 봐요, 고생은 여러분. 아니에요. 김 대표 내년에 괜찮다고요. 무슨 어머, 말인지 알아요? 네. 왜? 내 태어난 날이 그 운을 피해가요. 50이라는 그래서 숫자를 피해간다고. 선생님들이 사주 연월 일 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그게 내 살아가는 기둥이야, 기둥. 내구탱이. 기둥인데, 네. 그래서 내년 같은 해운년을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야. 왜? 대운이라는 건 따로 없다. 물론, 운의 기운 7 중요해. 네. 이 3의 기운, 서포트를 받는 거야. 네. 내가 정말 올해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내가 운을, 내 네. 운이 좋다라면 내가 조상님전이 됐든 어디다 빌어서, 천지신명께 빌어서 이 3을 얻어오는 거야. 시너지 효과 있게.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내 운을 열어가야 되고, 여러분, 저는 요즘 하늘을 봐도 빌고, 바위를 봐도 빌고, 심지어 아니, 남의 집. 빌지 말라니까. 아, 그래요? 무당 안할건 빌지 마. 오래된 그냥, 소나무만 봐도 아니, 빌지 마. 비는데. 빌지 마. 마음으로 저 도와주십시오. 좀 살게 해주세요. 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세요. 하고 해서 내가 이제 요즘은 내가 열심히 뛰지 않고 안 된다는 기본이 있어요. 운칠은요. 내가 운이 좋을 때 칠만큼 열심히 뛰세요. 3은 조상전에 빌어 가세요. 아, 그럼 그 뜻이구나.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운 좋다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는데요. 천만에 만만해요. 내 운기로, 운 좋은 운칠로 먹고 살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응? 네. 해서 요즘은 내가 바쁘게 뛰어야 되고, 요즘은 옛날엔 한우물 파라 그랬죠. 네. 투잡? 요즘 다들 투잡 가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노력도 김 해야. 대표 투자. 예. 네. 그만큼 쓰리자.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조상이나 신에서 도와줬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개뿔이나 하나도 안 앉아서 그거 덕보고 배운 들어온다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나 구태났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돼. 쫄딱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운이란 특별히 물론 운기가 좋은 거는 분명히 도움은 있어요. 네. 근데 그 운기 믿고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칠자가 들었다고 해서 대운 절대 아니에요. 그걸 편하게 했을 때 대운이 되십니다. 성주 좋아하지 마라. 네, 성주를 편하게 살아가시는데 편하게 해놓으셔야 돼. 나 그동안 성주운 받으라고 여러 선생님들 붙잡고 성주운 받으세요 떠들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성주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선생님마다의 특징이니까 성주 굳이 돈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칠자에 벌거벌거 떨 거 아니야. 유튜브 네네. 너무 많이 보고 어머 어떻게 나 이거 해야 돼 또 돈 없어. 맞아요, 맞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있어서 여유가 되셔서 성주꽃 타시면 너무 좋습니다. 성주는 가을에 받는 거죠, 선생님? 성주는요, 이왕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곡배가 다 들어올 때? 핵곡을 막 추셨을 때 좋고 네. 그 다음에 봄 좋아요, 꽃필 때. 꽃이 피고 봄에 받으면 바람 난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왜냐면 신은요. 아, 김 대표 또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막 이럴 때 그럴 네. 때 신이 난동이 나요. 조상도 난동이 나고. 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핵곡을 추수할 때 그때 또 바람이 들어요. 신들도 심란하구나. 그러니까 신과 조상이 편안하게 해놓을 수 있는 시기들, 난동이 나는 시기를 잡았을 적에 1년에 한 번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을 상단을 보내요. 아, 가을 가을에 핵곡 맞이로. 곧 옵니다, 여러분. 네, 그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운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10년 대운이라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네. 어? 운칠기삼? 그거는 옛날 얘기야. 현대가 어디 운칠기삼이야. 내가 운만큼 열심히 칠만큼 노력을 하시고 3의 기운은 조상이나 신령님 덕을 보세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주가 들어왔다가 떨 거 없어. 작게도 됩니다. 굿 못하시는 분들. 작게도 해주고. 그래. 37, 27, 47, 57. 아니 27 해도 없어. 열심히 빡세게 살면 돼. 27도 좀 서른, 받으면 받아봐. 아니야. 애기들은 그냥 빡세게 살아. 우리 선생님은 꼭 저렇게 자손들은 안 건드신다니까. 아유 됐어. 27도 빡세게 살지 무슨 놈은. 그냥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럼 37부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네.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성주꽃을 하시면 좋겠으나 못하시는 분들 작게도 받아줄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야, 그럼 난 지금 선생님한테 2020년 경자년에 어떤 띠들이 대운이 들어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은 찍는 게 의미가 없네. 그냥 통계적으로. 내년이 쥐띠니까. 원숭이, 뱀.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저러실 줄 알았어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삼세가 들으실 소띠가 좋으시겠지 내년에 경자년에. 진짜요? 네. 소띠들 어머 소띠들 좋으시겠어요. 왜냐면은 소띠가요 쥐하고는 네. 합이드는. 아 왜냐면, 선생님 쥐하고 원숭이하고 뱀하고 삼합 육합 아니에요? 뭐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쥐하고는요. 네. 쥐 원숭이 용띠예요. 신자진이라고 해서 삼합이드는. 내년에 용띠들 좋구나. 용띠들은요 자. 올해도 그렇고 나 또 걸고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에 용띠 안 좋다고 그랬죠. 저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애도 대박 났어요. 왜냐면 용띠가 44살.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용띠였기 때문에 안 좋았어야 되지. 네. 왜 충이 들어가고 깨지는 애잖아. 네. 그러니까 띠로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나 대박 났다. 지금 작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2019년은 올해를 얘기하시는 건데 18년. 아 18년에도 그리고 올해 돼지해 돼지하고 용하고 원진 아니에요? 원진인데 띠로 본다면 야매 또 점사 나온다나 개박살 나야 되는데 나 네. 대박이에요. 맞아 우리 선생님 잘 나오고 계셔. 충의 원진의 해인데 대박이 났어. 그 전에 나하고 합의된 해보다 훨씬 나아요. 믿지 마라. 그래서 이 띠상으로 보는 거 땅의 기운은 별 신경 쓸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간지 하늘의 우를 보시라. 하늘에서 줘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나뭇꽂이고 술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띠는 땅의 기운이야. 땅의 네, 기운. 네. 그랬으니까 뭐 대운? 이왕이면 대운이고 운이 좋은 게 더 나아. 운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1년은 열두 달 중에 열 달이 좋으면 아우 대운입니다 하고 아 올해 흉해요 하는 건 한 넉 달밖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대운이 어딨어요 여러분. 응? 대운, 운. 그러니까 아까 운칠기삼 얘기하셨잖아. 네. 운칠 좋을 때 노력 더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삼은 집안에 뭐 상이 났어 어째서 우환 있었어 풉시다 풀면 재수 있어 그렇게 하라. 그 상문도 무서워 선생님. 상문도 상문은 무서워? 다음 신에서 이 영상 좀 많이 잡아먹었어. 여러분 상갓집 함부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다음 방송에 바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네네. 저 아는 사람 주당 맞아가지고 선생님 한 달 동안 병원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갓집 잘못 가가지고 그거 우리, 진짜 무섭다 여러분. 우리 제자도 무서워해. 진짜 무섭다. 상문 바로 들어간다. 여러분 운칠 기삼 네. 배운이 어딨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